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보시다 보면 아마 저희가 좋은 추억이 되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보다는 이제 저희 영화에서 1승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 그리고 감독님이 박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 한번 큰 박수 주시면 한번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갖게 해드리려고 5만까지 애를 다 썼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의 노력들 정말 고스란히 다 받으셔서 행복한 107분 보내시고 극장에서 나가셨을 때 정말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받는 기분으로 나가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호입니다. 네. 이게 지금 시작 전이죠? 영화 시작 전이죠? 이게 시영 무대 인사, 이제 끝난 거를 이제 종영 무대 인사라고 그러는데, 종영 무대 인사 들어가면은 저희도 말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환호를 막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정도면은 나중에 끝나셨을 때는, 그죠? 예. 네. 조용히 돌아가실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아니, 어느 순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30년 쭉 영화를 하면서 영화 나올 때마다 이제 무대 인사를 돌아다니는데 그때마다 대부분 제 멘트 중에 이런 멘트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더 보시면 훨씬 재밌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어제부터 이렇게 쭉 하는데 그 멘트를 제가 안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또 분명히 보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멘트를 굳이 안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쉽고 경쾌하고 호쾌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영화가 끝나니까 또 찾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만 이게 제가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너무 이게 반가운 마음에 좀 길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요일 날 또 피곤하실 텐데 저희 또 다음 주에 개봉하는데 미리 또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재밌게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12월 4일 개봉한다고 주위에 널리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끝나면 난리가 나거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터 강지숙역의 신윤주입니다. 저희 영화 보시면은 정말 행복한 에너지가 넘쳐나실 거예요. 그 에너지 가지고 올해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1승에서 이민희 역할을 맡은 시은미라고 합니다. 저희도 추운 겨울날 촬영을 했거든요. 저희 핑크스톤 선수들은 대역 없이 모두 다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브라 역의 장수임입니다. 저희 선수 역할한 배우들을 잘 모르실 텐데 영화 보시면 개개인 모두가 매력이 터집니다. 코스팅 많이 해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배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제 존재 자체가 스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비수 역할 이민지입니다. 영화 아직 상영 전인데 영화 보시고 돌아가시는 길이 후회하지 않을 107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귀한 주말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12월 4일날 주변 분들에게 재밌으셨다면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한이 역을 맡은 차수민입니다. 네, 여러분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저희 1승팀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냥 가게 조금 아쉬워서 작은 선물 준비했거든요. 방송으로 가서 직접 전달해주십시오. 나도 좋아요. 언니 잘생겼어. 나도 좋아요. 죄송해요. 언니 잘생겼어.
따뜻한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